태극기 꽂혔어요. 참고로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훨씬 커요. 하이. 네, 오늘의 남자는 아빠랑 아들이죠. 안녕하세요, 스모프 부자. 고고고! 저희 말레이시아 여행 갔을 때, 어느 공항이었을 것 같아요. 공항이었는데, 거기 시멘트로 벽에다가 멋있게 이렇게 쫙, 이렇게 세계지도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 멋있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저도 스머프도 그거 멋있다고 막 같이 감탄했었는데, 저희 뒤에 보이시죠? 여기 배경 뒤에 뻥 뚫려서 데코레이션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다 세계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 전 영상 보시면 저랑 스머프랑 같이 은박지 만드는 걸로 해서 TV 특종 놀라운 세상 나왔던 거에서처럼 은박지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데코레이션 한번 같이 만들어 보려고요.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심각해요.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집에서 심심해서 벽에다가 한번 난장판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예, 우리 한번 봅시다. 제대로 되나 안 되나. 네,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가볼까요? 가자! 가지고 와! 네, 티켓이 다 끝난 듯 티켓 한번 보여드릴게요. 남미, 미국이랑 캐나다, 아메리카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시아. 여기 한국? 한국이 얼마나 크냐면 이게 인도예요. 인도랑 한국이랑 거의 비슷해요. 일본은 더 조그맣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들이 안 된대요. 일본은 한국보다 조금 작게. 이제 그 위에다 이 위에다가 이제 은박지를 쫙 내릴 겁니다. 은박지로 붙인 것보다 이 노란색이 더 이뻐요. 예쁜 예, 것 같아요. 눈에 확 들어오니까. 잘했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수고했어, 우리 아들. 아우, 지금 완전 진수성찬이죠? 스머프가 요즘 당뇨 걸리셔서, 지금 코로나 걸릴 때 콜록콜록 하는 것처럼 당뇨부터 걸려서 지금 당뇨 장려하고 있어요.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건강성도 식후경이라고 밥 먹으려고요. 일단 밥 먹고, 그다음에 당뇨에 좋은 술도 약주. 자, 하나, 둘, 셋. 짠! 자, 이제 시작합시다. 밥다 먹고, 자, 에너지 보충했으니까 꺼고. 합니다.
네, 저희 지금 다 만들었어요, 드디어. 가까이서도 볼까요? 짜란! 막 소용돌이들 막 소형식에 만들었고. 나중에 여기다가 여행 다녀온 나라들 다 국기 다 꽂을 거예요. 오늘은 태극기밖에 없어서. 자, 그러면 스머프가 저 준공식 깃발 꽂는 준공식 합니다. 네, 태극기 꽂혔어요. 참고로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훨씬 커요. 저희 완성했고, 자, 인증샷. 국기, 저희가 갔다 온 나라마다 이제 국기를 꽂을 거니까 좀 기대해 주세요. 일단 마무리 잘 됐고요. 아, 힘드네요. 와, 이거 일단 약 2일 정도 걸렸고, 나중에 이제 각 나라 다 깃발 꽂으면은 200개 정도 되는 깃발이 촤르르르륵 다 꽂힐 거예요. 여기. 차단한 여행이 보류가 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아들이 만드는 거랑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영상 찍어서 올릴게요. 영상 보시고 유익하셨으면 구독 콕콕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네, 재밌었으면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따 보자. 바이바이.